그래서 이제 2번 문제 보시면요. 전기력선의 성질에 대해서 틀린 거. 이 전기력선도 굉장히 문제로 많이 냅니다. 그래서 전하가 없는 곳에서 전기력선의 발생 소멸이 없다. 전하에서 전기력선이 만들어지는데 전하가 없으면 당연히 전기력선도 발생 소멸이 없다는 거 맞고요.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의 폐곡선이 되는 일은 없다. 자기 스스로 폐곡선을 이룰 수 없다 했으니까 맞고요. 또 전기력선은 등전이면에 수직한다 했으니까 맞습니다. 그래서 등전이면에 수직한다 또는 도체 표면에 수직한다. 다 맞는 말입니다. 그럼 이제 4번.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한다는데 내부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어떤 동그란 도체 구를 하나 줬을 때 여기다 플러스 Q라는 전하를 분포를 시키면 이 안에 플러스 전하들이 있으니까 플러스와 플러스는 반발해서 밉니다. 그래서 다 밀려나 이렇게. 그래서 플러스와 플러스로 반발해서 밀어버리다 보니까 바깥쪽 밀려나 해서 내부 공동면을 잡으면 이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질 않아. 그럼 내부에 전하가 없으면 내부 전계도 없죠. 그 다음에 내부 전속 밀도도 없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도 없고 그 다음에 내부 전기력선도 없습니다. 그래서 시험 문제사에서 전하가 균일하다는 말은 없으면 내부에 전하 없어요. 그럼 전계도 없고 전속 밑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내부 전기력선도 없는 겁니다. 그래서 내부는 거의 다 0의 형태를 띈다는 거 균일한 말이 없으면서 그걸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서 내부에 전하가 없으니까 내부에 전기력선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. 없다가 돼야 되는데 있다라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. 그래서 이 말로서 이제 옳고 그런 거를 많이 물어봅니다.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. 그럼 이제 3번에 보시면요.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뭐냐 그랬어요. 그럼 하나씩 보면요. 가우스의 정리, 다이버 D는 로래요. 이 D라는 것은 뭐냐면 전속 밀도입니다. 그 다음에 로라고 되어 있는 건 최적 전하 밀도입니다. 그래서 전하에서 전속선이 발산한다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전속 밀도를 주고 최적 전하 밀도, 그러면 요 가우스의 정리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. 그다음 두 번째 포화성의 방정식 했는데 나블라 제곱 V는 입실론 제곱 로라고 돼 있는데요. 요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?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. 그래서 요 마이너스가 빠졌습니다. 그래서 틀렸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이 함수 V를 주고 최적 전하 밀도 로 구할 때 이 공식 쓰는 겁니다. 그래서 요 공식도 한번 정도 정리하셔야 되고. 그다음 라플라스 방정식 그러면 나블라 제곱 V는 0. 전하가 없는 곳에 포화성의 방정식이다. 그래서 이건 맞는 거다라는 거고. 그 다음에 4번. 발산의 정리. 그러면 면의 적분을 최적의 적분을 옮기는 겁니다. 그래서 S로 되어 있으면 면을 얘기하는 거니까 면적분이죠. 그 다음에 V가 붙어 있으면 최적이고. 그래서 면의 적분을 최적으로 옮길 때 다이버전스 추가해 주는 거. 이걸 갖다 뭐라 그냥 발산의 정리다 합니다.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. 그래서 틀린 거는 이제 2번만 틀렸다.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다라는 거. 그 다음 이제 부수적으로 뭐 몇 개 더 적어 보면요. 뭐 이런 것도 있었죠. 스토커스의 정리. 그럼 스토커스의 정리는 선적분을 면적분으로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인테그라 A의 DL. 이꼬로 인테그라 A의 DS. 그럼 이제 요 L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라인을 얘기하는 거니까 선에 대해서 적분화. 선적분이죠. S가 들어가 있어 면을 나타내는 거니까 면적분이야. 그건 선의 적분을 면의 적분을 옮길 때 그냥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앞에 로테이션이 하나 들어간다 그래서 요거 갖다가 선의 적분을 면의 적분 바꿀 때 로테이션 추가되는 거 이걸 스토커스의 정리다 그럽니다.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뭐 스토커스 정리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. 이렇게 발산의 정리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. 라플라스 방정식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포화성의 방정식만 물어볼 수도 있고요. 가우스의 정리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계산 문제로도 다 나옵니다. 그래서 같이 좀 연결해 주셔야 돼서 내용 정리할 때 한 번씩 다 봤던 거니까요.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. 어느 때 무엇을 쓰는지. 그 다음 이제 4번에 보면요. 평행판 콘덴스의 두 극판의 면적을 3배로 하고 간격을 2배로 하면 정전 용량은 처음에 몇 배나 되느냐 하는데요. 정전 용량 물어본 거니까 정전 용량 기본 공식 다섯 가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고 가죠, 먼저. 이 정전 용량, 그럼 우리가 C라는 글자로 쓰고요. 공식이.
전이차에 대한 전기량과의 비교에서 단위가 콜럼퍼 보이트 또는 페럿이다 그랬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도체 모양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첫 번째 구도체. 그럼 구도체에 대한 정량 C를 구해라 하면 공식이 4, 바이, 입실론 제로 A죠. 단위는 페럿. 그때 이 A라는 것은 반지름이라는 거 다 아시는 거고요. 그럼 두 번째, 동신구라고 나올 때가 있죠. 동신구는 구는 군데 동신, 겹쳐져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구가 두 개 겹쳐져 있는 건데 공식으로 만드니까 세 가지 형태입니다. 그래서 분수의 분수꼴로 되면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. 그 다음에 4파이 입실론 제로. 분모를 통분해서 연결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. B 마이너스 A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 AB. 그 다음 한 번 더 쓴다면 이 4파이 입실론 제로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.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. 그 다음 곱하기 B 마이너스 A분의 AB. 단위는 페럿. 그래서 뭐 주로 시험은 두 번째 걸 많이 쓴다 그랬고서 A는 내구 반지름, B는 외구 안반지름이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 이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평행판이죠. 그럼 평행판에 대한 정중량 C를 구해라 하면 밑줄 D분의 입실론 제로 S죠. 단위는 페럿. 그래서 이 D라는 건 판과 판 사이의 거리, 판 간격이다 그랬고요. S는 판의 단면적이다 그래서 간격의 반비례, 단면적의 비례하는 형태가 된다. 그래서 공식 꼭 기억하셔야 되고, 네 번째. 동심 원통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. 또는 뭐 동축 케이블이라고도 쓴다 그랬죠. 그래서 단위 길이다으로 공식 써보면 이렇게 되네. 자연 노고 A분의 B에 E, 파이, 입실론, 제로. 단위는 페럿 퍼 메타. 만약에 시험 문제 페럿으로 물어보면 전체니까 여기다 도체의 길이 A만 곱해주시면 되고서 내원통의 반지름, 외원통의 반지름이 그 자연 노고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. 이제 다섯 번째. 평행 도선. 그럼 평행 도선사의 정정량 C값도 단위 길이량을 쓰면요. 밑줄. 자연 노고하기로 A분의 D에 파이 입실론 제로죠. 단위는 페럿 퍼 메타. 그래서 A는 도선의 반지름이고 D는 선과 선 사이의 거리다 그래서 단위 길이당으로 물으면 이게 공식 문제다 그랬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는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제 3번의 공식인데 다른 것들도 같이 부수적으로 연결하셔야 됩니다. 그럼 이제 이거 다 안다는 조건하에 보죠. 그럼 문제사에서 평행판이다 그랬네요. 이제. 그 다음에 두 극판의 면적을 3배, 면적을 3배로 했대요. 그 다음에 간격을 2분의 2배로 했답니다. 그때 정중량 처음에 몇 배냐? 그럼 정중량 C는 평행판이니까 밑줄 D분의 입실론 제로 S. 그럼 문제사에서 D를 2분의 1배 했답니다. 그 다음 면적은 몇 배냐? 3배 했대. 그럼 2가 올라가서 곱해지니까 6. 6배가 되겠네서 6배로 되어 있는 거 4번 찍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공식을 자기가 외운 상태에서 이러한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.